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전래동화 읽어드리려고 해요.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모두 따뜻하게 옷 입고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양초 귀신. 옛날 옛적, 아주 어수룩한 옛적에 시골 양반 한 분이 서울 구경을 왔다가 불만 켜면 온 방안이 화덕에 밝아지는 초를 처음 보았어요. 어찌나 신기한지 많이 사 가지고 내려가서 자기 동네 집집마다 찾아가서 서울 구경 이야기를 자랑삼아 하고 서울 갔던 기념으로 그 신기한 양초를 3개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처음 보는 물건을 받기는 받았어도 무엇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쓰는 것인지 알지를 못하여 답답해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사다 준 사람에게 새삼스럽게 물어보기는 부끄러워 물어보지도 못하고 저희들끼리만 이 집 저 집 찾아다니면서 서로 물어보았어요. 한 사람도 그 하얗고 가는 것이 무엇하는 것인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젊은 상투쟁이 다섯 사람이 그것을 손에 들고 그 동네에서 아는 것 많기로 유명한 글방 선생님께 물어보러 갔습니다. 선생님, 이번에 뒷마을 사는 송서방이 서울에서 이런 것을 사 가지고 와서 서울 갔던 기념이라고 집집에 3개씩 주었습니다. 선생님 댁에도 이런 것을 가져왔습니까? 가져왔지. 우리 집에는 9개나 가져왔다네. 예, 선생님께는 특별히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려. 그런데 저희는 이것이 무엇인지, 무엇에 쓰는 것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무엇에 쓰는 것인지 여쭈어보러 왔습니다. 그까지 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단 말인가? 예, 제발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기로 그것도 모른단 말인가? 그것이 국 끓여 먹는 것이라네. 서울 사람들은 그걸로 국을 끓여 먹지. 호호, 국을 끓여요? 맛이 있을까요? 맛이 있고 말고, 맛이 없으면 서울 사람들이 먹을 리가 있겠나? 맛 좋고 살찌고 아주 훌륭한 것이라네. 아니, 대체 이것이 무엇인데 그렇게 맛이 좋고 몸에 이롭습니까? 백어라고? 물속에 있는 생선을 잡아 말린 것이야. 이상한 생선도 많습니다. 눈깔도 없고 이 앞에 요 뾰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눈깔이 원래 없는 생선이야. 그래서 더욱 귀하다는 것이라네. 그 뾰족한 것은 주둥이가 아니고 무언가? 이 밑에 있는 이 구멍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똥구멍이지 뭐야. 네, 알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참말 생선 말린 것입니다 그려. 대체 서울 사람들은 별 생선을 다 잡아먹는군요. 그러게, 그래서 서울이 좋다는 게 아닌가. 그래, 이것으로 국을 어떻게 끓입니까? 허허, 무식한 사람이라 갑갑도 하군. 물을 끓이고 이것을 칼로 커다랗게 썰어 넣고 간을 쳐 먹는 것이 아닌가? 그게 그렇게 맛이 있을까요? 맛이 있고 말고. 자, 이왕이면 오늘 우리 집에서 끓여 먹어보고 가게. 이 선생 영감이 애초에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였으면 좋을 것을. 자기도 모르면서 가장 아는 체 하고 집안 사람들을 불러서 물을 끓이게 하고 간장을 치고 파를 썰어 넣고 그리고 초를 얇게 썰어 넣어 펄펄 끓여서 대접에 여섯 그릇을 내어 왔습니다. 자, 어서 먹어보게. 맛만 보면 반할 것이니. 글쎄 올시다. 그렇게 좋은 음식을 먹으면 속이 장하게 놀라겠습니다. 잔말 말고 어서 먹어보게. 나는 작년에 서울 갔을 때 먹어보고 오늘 처음 먹네. 그런데 다섯 상투쟁이가 그것을 먹으려고 보니까 초를 끓인 까닭에 하얗고 번쩍번쩍하는 기름이 둥둥 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이상스러운 기름이 떠 있습니다 그려. 무엇입니까? 아따, 그놈들 시골놈들이라 무식한 소리만 하는구나. 좋은 국일수록 기름이 많은 법이니라. 쇠고기국도 잘 끓이면 기름이 많지 않은가? 백어국도 기름이 많아서 먹으면 살찌는 것이라네. 내가 아까부터 살찌는 것이라고 안 했나? 또 무어라 하면 시골놈이라고 흉 잡힐까봐 냄새가 나는 것도 억지로 참으면서 꿀꺽꿀꺽 먹었습니다. 먹고 보니 목구멍이 매캐하고 쓰라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 참다 못하여. 어이구, 서울 음식은 모두 이렇게 목구멍이 아픕니까? 아파 죽겠습니다. 허허, 상놈의 목에 양반의 음식이 들어가니까 그렇지. 잠자코 먹게 그려. 여러 사람은 그만 말도 못하고 목이 아파서 입을 딱딱 벌리고 씩씩하고 앉았는데 선생 영감은 남보다도 더 목구멍이 아파 죽을 지경이지만 남이 부끄러워 입도 못 벌리고 쩔쩔매고 앉았습니다. 그러자 그때 정말 서울 가서 초를 사온 송서방이 이 집에 왔습니다. 여러 사람이 하도 반가워서 아이고, 마침 잘 오십니다. 당신이 그때 갖다 준 백어로 오늘 국을 끓여 먹었더니 목이 이렇게 아파서 죽겠소이다. 그게 원래 아픈 것인가요? 송서방이 깜짝 놀라 눈이 둥그레지고는 그것을 먹었다고? 그건 먹는 것이 아닌데. 여러 사람은 먹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아이고머니나 큰일 났네. 못 먹는 것을 서울 음식이라는 바람에 먹었네 그려 하고 야단드립니다. 그것을 먹는 것이라고
누가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였단 말인가? 누구는 누구야? 저 선생이 죽어라 살아라 하면서 결국 그걸 국에 끓였지 뭐야. 그만 선생의 얼굴이 홍당무같이 빨개져서 방바닥만 내려다보고 앉았습니다. 그곳이 백어가 아니라 불을 켜는 것이라오. 자, 보시오. 불을 켤 터이니? 하고 성냥불을 그어 생선 주둥이라 하던 심지에 불을 켜니 온 방이 환해지는지라. 그것을 보고 여러 사람들은 에그머니, 우리가 불을 먹었구나 하고 미친 사람처럼 날뛰면서 우리 뱃속에도 저렇게 불이 커질 터이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당장에 뱃속에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펄펄 뛰면서 아이구머니 불이야 아이구머니 배가 타면 어찌하나 하고 우는 듯 싶은 소리로 야단 법석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새빨개진 얼굴을 푹 숙이고 앉아있는 선생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겁이 났습니다. 그래, 생각하면 할수록 자기 뱃속에 불씨가 들어가 있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서 벼랑간 소리를 지르며 뱃속에 불이 일어나기 전에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자 하면서 제일 앞장을 서서 뛰어나가 마을 뒤 냇가에 가서 모두를 옷을 훌훌 벗어버리고 물속으로 풍덩풍덩 들어가서 모가지만 물 위에 내어놓고 불이 안 나도록 몸을 물속에 잠그고 있었습니다. 달이 환하게 밝은 밤이었으나 늦게 지나가는 나그네 한 사람이 그렇지 않아도 냇가를 혼자 지나가기가 겁이 나는데 냇물 위에서 지껄지껄하는 소리가 나므로 깜짝 놀라 달빛에 자세히 보니까 냇물에 사람의 대가리만 수박같이 둥둥 떠 있었습니다. 그래, 옳지. 저놈들이 도깨비로구나. 도깨비는 담뱃불을 무서워한다더라고 하고 불이 났게 담배를 담아 물고 담뱃불을 붙이노라고 성냥불을 극 하고 그었습니다. 물속에 있던 선생과 상투쟁이들은 뱃속에 있는 초에 불이 안 일어나도록 물속에 있었는데 나그네가 성냥불을 그으니까 그 성냥불 때문에 자기네 뱃속에 있는 초에 불이 켜질까 겁이 나서 죽을둥 살둥 모르고 소리치면서 이보게 저놈이 성냥불을 그어 우리 뱃속의 초에 불을 켜려고 하니 모두 머리까지 물속에 잠기게 큰일 나네 하고 모두 머리와 얼굴까지 물속으로 잠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나그네는 그런 줄을 모르고 냇물 위에 수박 같은 도깨비 대가리만 없어진 것을 보고 대체 도깨비란 놈들이 담뱃불을 제일 무서워하는군 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금도끼. 한 나무꾼이 연못가에서 큰 나무를 베다가 번쩍 든 도끼를 놓쳐서 그 도끼가 연못 속에 풍덩 들어가 버렸습니다. 한없이 깊은 연못 속에 들어가는 바람에 다시 찾을 생각도 못하고
나무꾼은 그냥 연못가에 쓰러져서 탄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여쁜 물귀신이 나와서 무엇 때문에 탄식을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무꾼은 도끼 잃어버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물귀신이 말했습니다. 염려 말게, 내가 찾아다 줌세 하고 물속으로 들어가더니 한참 만에 번쩍번쩍하는 좋은 금도끼를 가지고 나와서 내 도끼가 이것이냐고 물음으로 나무꾼은 정직하게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연못 속으로 들어가더니 한참 만에 이번에는 좋은 은도끼를 들고 나와서 이것이냐고 물음으로 또 그것도 아니올시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또 들어가더니 한참 만에 이번에는 보통 쇠도끼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나무꾼은 그제야 예, 그것이 제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물귀신은 나무꾼의 마음이 정직한 것을 기특히 여기고 금도끼, 은도끼까지 모두 주었습니다. 마음 정직한 나무꾼이 은도끼, 금도끼를 얻어서 수간한 것을 보고 샘 잘 내는 친구 한 놈이 그 길로 자기 집 도끼를 들고 연못가로 뛰어가서 일부러 도끼를 연못물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번에도 물귀신이 나와서 도끼를 잃어버렸단 말을 듣고 다시 들어가더니 번쩍번쩍하고 좋은 금도끼를 들고 나와서 내게 이것이냐? 고 물었습니다. 예, 그것이 제 것이올시다 하고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어여쁜 물귀신은 눈을 크게 뜨고 예끼 못된 놈 하고 금도끼를 주지도 않고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갔던 도끼만 잃어버리고 말았답니다. 까치의 옷. 옛날 옛적 어느 산속에 조그만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 노파 한 분이 어린 아기 하나를 얻어다가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뒷곁 담 안에 올빼미 한 마리와 까치 한 마리가 있었는데 올빼미와 까치는 서로 친하게 지내고 또 주인 노파에게도 퍽 친하게 굴었습니다. 하루는 밤에 노파가 마을에 볼 일이 있어서 가기는 가야겠는데 어린애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얼른 가지를 못하고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이 밤중에 이 깊은 산속에 아기를 두고 가도 괜찮을까 하고 한참이나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언뜻 생각이 나서 뒷곁에서 가만히 있는 올빼미와 까치를 보고 내가 마을에 잠깐 다녀올 것이니 너희가 그동안에 우리 아기를 잘 보아다오. 그 대신 잘만 보아주면 내가 상으로 옷을 한 벌씩 만들어주도록 하마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듯이 까치는 깍깍 울고 올빼미는 꾸룩꾸룩 울었습니다.
노파는 대답을 듣고 안심하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깊은 산 속에 있는 이 집에 어린이 하나만 누워있고 밤은 점점 깊어갔습니다. 캄캄한 산 속 저 밑에서 물소리만 출렁출렁 나고 바람이 쏴 하고 불며 몹시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무서움을 타지 않는 용감한 올빼미와 까치는 나뭇가지에서 잠을 자지 않고 앉아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그때 나무 밑에서 쏴 하는 소리가 나더니 밤눈 밝은 올빼미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내려다보니까 아, 큰일이 났습니다. 보기에도 무서운 시커먼 구렁이가 어린애가 자는 방을 향해서 자꾸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거 큰일 났다고 까치를 보고 자꾸 울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까치도 정신을 차려보니 큰 구렁이가 어린애 방으로 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큰일 났다고 까치가 자꾸 깍깍 깍깍 울어서 여러 까치 친구들을 불러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아닌 밤중에 까치떼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수많은 까치가 힘을 합하여 구렁이 몸뚱이를 쪼았습니다. 그때 벌써 구렁이는 방 문턱에까지 왔지만 까치떼에게 느껴서 죽어버렸습니다. 구렁이가 죽는 것을 보고야 까치떼는 헤어졌습니다. 올빼미와 까치는 혼이 나서 눈을 크게 뜨고 또 지켰습니다. 얼마 후 마을에 갔던 노파가 다 꺼져가는 등불을 들고 어린애가 잘 있나? 하면서 급히 돌아왔습니다. 오니까 올빼미와 까치가 방문 앞에까지 와서 자꾸 울길래 가서 등불을 밝혀보니 거기 구렁이 한 마리가 몹시 뜯겨서 피를 흘리고 죽어 늘어져 있었습니다. 노파는 어린애를 껴안고 기뻐하면서 우리 복덩이 잘도 잔다. 오 까치야 올빼미야 기특하다. 너희가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내일 좋은 옷을 지어줄 것이니 오늘은 편히들 자거라 하였습니다. 이튿날이 되어 노파는 약속대로 옷을 만들되 올빼미에게는 얼룩덜룩하게 무늬 옷을 해주고 까치에게는 하얀 비단 옷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올빼미는 옷이 몸에 딱 맞도록 잘 되어서 먼저 옷을 입었지만 까치는 하얀 비단 옷을 입는 게 좋아서 자꾸 이리저리 폴짝폴짝 뛰어다녔습니다. 노파가 말했습니다. 까치야, 좀 가만히 있거라. 어디 옷이 너에게 맞나 안 맞나 좀 보자. 이렇게 말하여도 까치는 옷을 입더니 그만 기뻐서 자꾸 공정공정 뛰어 돌아다녔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노파도 성이 났습니다. 글쎄, 이리 좀 오너라. 옷이 맞나 안 맞나 좀 보자니까. 그렇게 말을 안 들으면
그 때때 옷에 검정 물을 끼얹을 테다 하여도 까치는 그저 새 옷 입는 게 좋아서 자꾸 뛰어다니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안 올 테냐? 소리를 질러도 까치는 기뻐서 뛰느라고 듣지도 못하고 그저 좋아서 공정공정 뛰어 돌아다니기만 했습니다. 노파는 참다 참다 못해서 예끼 이 녀석 하고 옆에 대야에 있던 검정 물을 까치에게 끼얹었습니다. 까치는 공정공정 뛰다가 머리에서부터 검정 물을 뒤집어 쓰고 그 하얗던 비단 옷까지 까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 부분에만 물을 안 맞아서 하얀 채로 남았습니다. 그래도 까치는 그저 새 옷 입는 게 좋아서 그저 공정공정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까치는 등이 까맣고 지금까지도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좋아서 공정공정 뛰어다닌답니다. 호랑이 형님,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울 적 일입니다. 지혜 많은 나무꾼 한 사람이 깊은 산 속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길도 없는 나무 숲 속에서 커다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며칠이나 굶주린 듯 싶은 무서운 호랑이가 기다리고 있었던 듯이 그 큰 입을 벌리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질러도 소용이 있겠습니까? 달아난다 한들 뛸 수가 있겠습니까? 꼼짝 달싹을 못하고 고스란히 잡혀 먹히게 되었습니다. 악소리도 못 지르고 그냥 기절에 쓰러질 판인데 이 나무꾼이 원래 지혜가 많고 능청스러운 사람이라 얼른 지게를 진 채 엎드려 절을 한번 공손히 하고 에구 형님, 인제야 만나 뵙습니다 그리요 하고 손이라도 쥘 듯이 가깝게 다가갔습니다. 호랑이도 형님이란 소리에 어이가 없었는지 이놈아, 사람 놈이 나를 보고 형님이라니 형님은 무슨 형님이냐? 라고 합니다. 나무꾼은 시치미를 딱 떼고 능청스럽게 우리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너의 형이 어렸을 때 산에 갔다가 길을 잃어서 이내 돌아오지 못하고 말았는데 죽은 셈 치고 있었더니 그 후로 가끔가끔 꿈을 꿀 때마다 그 형이 호랑이가 되어서 돌아오지 못한다고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 분명히 너희 형이 산속에서 호랑이가 되어 돌아오지 못하는 모양이니 내가 산에서 호랑이를 만나거든 형님이라 부르고 자세한 이야기를 하라고 하시었는데 이제 당신을 배우니 꼭 우리 형님 같아서 그럽니다. 그래, 그동안 이 산속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하고 눈물까지 글썽글썽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도 가만히 생각하니 자기가 누구의 아들인지 그것도 모르겠거니와 낳기도 어디서 나왔는지 어릴 때 일도 도무지 모르겠어서 그 사람 말처럼
자기가 나무꾼의 형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자 어머니를 그렇게 오래 뵙지 못하고 혼자 산속에서 쓸쓸히 지내온 일이 슬프게 생각되어서 아이고 얘야 그래 어머니께선 지금도 안녕히 계시냐? 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 안녕하시기야 하지만 날마다 형님 생각을 하고 울고만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만났으니 어서 집으로 가서 어머님을 뵙시다 하고 나무꾼이 조르니까 얘야, 내 마음은 지금 단숨에라도 뛰어가 어머님을 뵙고 그동안 불효한 죄를 빌고 싶다만 내가 이렇게 호랑이 탈을 쓰고서야 어떻게 갈 수가 있겠느냐. 내가 가서 뵙지는 못하나만 한 달에 두 번씩 돼지는 한 마리씩 갖다 줄 터이니 내가 내 대신 어머님 봉양이나 잘 해드려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무꾼은 죽을 것을 면해가지고 돌아와 집에 계속 가만히 있었는데 어느 날 호랑이는 정말로 한 달에 두 번씩 꼭 초하루와 보름날 밤에 뒤껴 울타리 안에 돼지를 한 마리씩 놓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나무꾼은 그것이 밤사이에 호랑이가 어머님 봉양하느라고 잡아다 두고 가는 것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의 여름이 지나고 또 가을이 지나고 또 겨울이 지날 때까지 꼭 한 달에 두 번씩 을에 돼지를 잡아다 두고 가더니 그 후 정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후로는 영영 초하루와 보름이 되어도 돼지도 갖다 놓지 않고 만날 수도 없고 아무 소식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 웬일인가 하고 궁금하게 지냈다가 하루는 산에 갔다가 조그만 호랑이 세 마리를 만났는데 겁도 안 내고 가만히 보니까 그 꼬랑지에 배 헝겊을 매달고 있었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 그 작은 호랑이는 아주 친하게 그런 게 아니라오. 우리 할머니는 호랑이가 아니고 사람인데 그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우리 아버지가 한 달에 두 번씩 돼지를 잡아드리고 왔는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그날부터 우리 아버지는 굴 밖에 나가지도 않고 먹을 것을 잡아오지도 않고 굴 속에만 꼭 들어앉아서 음식도 안 먹고 어머니, 어머니 하고 부르면서 울고만 계시다가 그만 병이 나서 돌아가셨답니다. 하였습니다. 아무리 한때의 거짓 꾀로 호랑이를 보고 형님이라고 하였다 해도 그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호랑이가 그다지도 의리를 지키고 효성을 다한 일에 감복하여 나무꾼도 눈물을 흘렸답니다. 두더지의 혼인. 옛날 충청도 은진이라는 시골에 은진 미륵이라는 굉장히 큰 미륵님이 계셨습니다.
온 몸이 큰 바위로 깎아 만든 것인데 키가 60척 7촌이나 되어서 하늘을 찌를 듯이 높다랗게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 은진 미륵님이 있는 근처 땅 속에 땅 두더지 내외가 딸 하나를 데리고 사는데 딸의 얼굴이 어떻게도 예쁘고 얌전하게 생겼는지 이 넓은 세상에 내 딸보다 더 잘생긴 얼굴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하 1등으로 잘생긴 딸을 가졌으니 사위를 얻되 역시 이 세상 천지 중에 제일 높고 제일 윗자리 가는 것을 고르고 골라서 혼인을 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저 친구 아무나 만나는 대로 붙잡고는 이 세상에서 제일 첫째 가는 잘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두 그야 이 세상에서 저 파란 하느님이 제일이지요. 하느님보다 더 높고 잘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였습니다. 그래서 땅 두더지 영감은 보뚜기를 짊어지고 지팡이를 짚어 하느님께로 갔습니다. 먼저 딸 잘생긴 자랑을 하고 나서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제일 높으신 어른이시니 제 딸과 혼인하시지 않겠습니까? 하였습니다. 그러나 파란 두루마기를 입으신 하느님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아니 아니 이 세상에는 나보다 더 잘난 것이 있다네. 햇님께로 찾아가게. 햇님이야말로 이 세상을 자기 뜻대로 훤히 밝은 낮도 되게 하고 캄캄한 밤도 되게 하니 그보다 더 잘난 것이 어디 있겠나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햇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이므로 두더지 영감은 하느님께 하직하고 다시 지팡이를 짚고 햇님께로 찾아가서 딸 잘생긴 자랑을 한 다음 혼인하는 것이 어떠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햇님이 하는 말이 말을 들으니 고맙기는 하지만 이 세상에는 나보다 더 잘난 것이 있다네. 내가 아무리 세상을 밝히려 해도 구름이 와서 내 앞을 가리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당할 수가 없으니 구름은 확실히 나보다 잘난 것이 아니겠나? 구름에게로 가서 혼인을 청하는 것이 좋을 걸세 하였습니다. 그럴 듯 싶었습니다. 햇님이 아무리 잘났더라도 구름을 만나기만 하면 숨어버리고 마는 것을 보아도 구름이 더 잘난 것이 확실한데 구름하고 혼인을 하자니 구름은 원래 정처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것이라 그 귀여운 딸을 죽이는 섭섭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것을 골라 사위 삼으려는 마음이 간절한 그는 그 길로 구름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구름은 성난 얼굴로 우르릉 우르릉하고 천둥 소리를 내면서 비를 자꾸 뿌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두더지 영감이 야단을 맞지 않을까 속으로 겁을 내면서
간신히 혼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느님보다 햇님이 더 잘난 이인데 당신은 햇님보다도 더 잘난 양반이기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제 딸하고 혼인을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더니 구름은 비를 뿌리던 것을 멈추고 두더지 쪽으로 돌아앉기에 두더지는 허락하는 줄 알고 기뻐했습니다. 그랬더니 구름이 빙글빙글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야 그까진 해쯤이야 내가 우습게 여기지만 나보다도 더 잘난 놈이 있다네. 내가 이렇게 해를 숨겨버리고 비를 많이 뿌려서 세상이 모두 비에 떠 내려가게 할 수도 있지만 저 바람이란 놈만 만나면 그만 슬슬 쫓겨나게 되네 그려. 자네도 보지 않았나? 구름이 암만 많이 쌓여 있어도 바람이란 놈이 오기만 하면 그만 슬슬 몰려서 산산이 헤어져 버리고 마는 것을. 바람이 우리보다 몇 갑절 더 나으니 바람에게로 가게. 바람은 반드시 혼인할 걸세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두더지 영감 생각에도 그럴 듯 싶어서 거기서 바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바람이 와서 구름을 다 쫓은 후에 혼인 이야기를 건네었습니다. 거만스럽고 사나운 줄 알았던 바람은 그리 거만하거나 사납지도 않고 부끄러운 듯 수줍어하는 얼굴로 예, 사위를 삼으시겠다는 말씀은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보다도 더 잘난 것이 있어 걱정입니다. 제가 힘껏 불면 구름도 쫓겨 달아나고 배도 부서지고 나무도 부러져 달아나고 안 쫓겨가는 놈이 없는데 그 중에 충청도에 있는 은진 미륵님만은 영 꼼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암만 내가 몹시 불어도 눈 하나 깜짝거리지 않지요. 나중에는 골이 나서 재채기질이나 하게 하려고 그 콧구멍 속으로 바람을 몹시 불어넣어도 그래도 까딱하지 않고 웃는 얼굴 그대로 있습니다. 참 어떻게 그렇게 장사인지 무서워요. 암만 해도 그 미륵님이 없어지기 전에는 제가 세상에 제일이란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바람보다도 자기 시골에 서 있는 미륵님이 더 잘나기는 하였는데 이제 두더지 영감은 고단하여서 기운이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허덕허덕 지팡이를 짚고 자기 시골로 돌아와서 미륵님께 간신히 갔습니다. 가서는 가진 말재주를 다하고 미륵님께 찾아온 이유를 이야기하고 제발 자기 딸과 혼인을 하여 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러자 그 큰 미륵님은 그 큰 눈을 딱 뜨고 그 넓은 입을 딱 다물고 점잖게 듣고 있더니 두더지 영감의 말이 간신히 끝난 후에야 천천히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네 말이 그럴듯하네. 나는 키가 크기도 하고 무서운 것도 없이 지내네. 해가 뜨거나 말거나 어둡거나 밝거나 춥거나 덥거나
걱정해본 일이 없고 또 구름이 항상 내 머리 옆을 지나다니지만 그놈이 비를 뿌리건 천둥 소리를 지르건 조금도 두렵거나 겁나는 일이 없었지. 또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콧구멍에 아무리 찬바람을 불어넣어도 까딱하는 일이 없으니 내가 참말 이 세상에 제일은 제일일 걸세. 하는 말을 듣고 두더지 영감은 그만 좋아서 예, 제일이고 말고요. 그러니 제 딸하고 혼인해 주시겠지요? 혼인하시지요? 하고 승낙하기를 독촉하였습니다. 미륵님은 천천히 또 말하기를 그런데 내게도 꼭 한 가지 무서운 놈이 있는데 하고 이야기하니 두더지 영감은 눈을 부릅뜨고 바싹 다가앉으면서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었어요? 하고 조급히 물었습니다. 미르님은 역시 천천히 그 꼭 한 가지 무서운 놈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발 밑에 구멍을 파는 두더지 한 마리가 살고 있다네. 그놈이 발로 흙을 자꾸 후벼파고 있으니 어찌 겁이 나지 않겠나? 해도 무섭지 않고 구름도 바람도 무서워하지 않는 내가 그 두더지에게는 어떻게 당할 재주가 없으니 어쩐단 말인가? 그놈이 그렇게 내 발밑에 구멍을 자꾸 파면 나중에는 세상에 제일이라는 내 몸이 그냥 쓰러져 버리고 말 터이니 그렇게 무섭고 한심스러운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아, 참말이지 이 넓은 세상에 두더지처럼 무섭고 두더지보다 더 잘난 놈은 없는 줄 아네. 하고 탄식하는 것을 보고 두더지 영감은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제일 잘난 것은 역시 우리 두더지밖에 없구나 생각하고 곧 그 은진미륵님 발밑에 산다는 두더지를 찾아가 보니 아주 젊디 젊은 잘생긴 산의 두더지였습니다. 그래서 혼인 이야기도 손쉽게 이루어져서 곧 좋은 날을 가리어 혼인 잔치를 크게 차리고 그 잘생긴 딸을 젊은 두더지에게로 시집 보냈습니다. 잔치도 즐겁고 재미있게 무사히 치르고 이 젊고 잘생긴 두더지 신랑 색시는 복이 많아서 오래도록 땅속에서 잘 살았답니다. 설떡, 술떡. 옛날 어수룩하기로 유명하고 돈 없기로 유명한 철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수룩하고 마음 좋고 술 잘 먹고 떡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한 푼도 없어서 정월 초하룻날도 술 한 잔 먹을 수가 없기에 입맛만 쩍쩍 다시고 있었습니다. 보기에 하도 딱하니까 그의 마누라가 이웃집에 가서 술 만든 찌꺼기를 얻어다가 그것으로 널쩍한 떡을 만들어주면서 여보, 이것이나 먹으면 술 마신 것만큼 취할 것이니 어서 잡수세요 하였습니다. 철욱이는 그것이나마 고맙게 여기면서
한 개 먹고 또 한 개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몇 개를 먹었는지도 모르게 많이 먹었습니다. 술제 강떡이라도 하도 많이 먹으니까 술기운이 올라서 얼굴이 붉어지고 신이 나서 어깨가 으쓱으쓱해졌습니다. 이만큼 취하였으니 길에 나가더라도 누구든지 술 먹고 취한 줄 알지 제강떡 먹고 취한 줄 아는 사람은 없겠지 하고 길거리를 나가 비틀비틀하면서 취한 걸음으로 걸었습니다. 마침 그때 친한 친구 한 사람이 마주 나오다가 동전 한 푼 없이 지내는 철우기가 술이 굉장히 취한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철우기, 자네 굉장히 취했네 그려. 정월 초하루부터 큰 변수가 생긴 모양일세 그려. 하고 비행기를 태우니까 아무렴 취하고 말고 곤드레 만드레 취했다네 하고 흥청거림으로 이놈이 꽤 허풍을 떠는구나 생각하고 빈정거리느라고 호호 정말 대단히 취했네 그려 무엇을 먹고 그렇게 취했나 하니까 철우기는 점점 더 신이 나서 취하고 말고 술제강을 잔뜩 먹고 취했네. 그 말을 듣고 친구는 어찌 우습던지 허리를 펴지 못하고 웃으면서 도망갔습니다. 철우기가 집에 돌아와서 그 말을 하니까 아이고 어리석은 사람아, 제강을 먹었다고 그러니까 남이 웃지요. 누가 묻거든 술을 많이 먹고 이렇게 취했다고 그래야지요. 하고 이야기하니 철우기는 손뼉을 치면서 옳지 옳지 이번에는 꼭 그러지 하고 그 길로 곧장 그 친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큰일이나 난 것처럼 떠들면서 여보게 아까도 취했지만 지금도 이렇게 몹시 취해서 죽을 지경일세. 왜 그렇게 취했나? 술을 많이 먹고 취했다네. 술을 얼마나 먹었단 말인가? 아홉 개나 먹었다네. 해 놓아서 또 미천이 드러났습니다. 아이 놈아, 어떤 놈이 술을 아홉 개를 먹는다더냐? 또 제강 덩어리 아홉 개 먹은 모양이로구나 하고 웃음으로 창피만 당하고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여보, 아무인들 웃지 않겠소. 술을 아홉 개 먹었다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씀이요. 이 다음에 만나거든 한동이를 먹었다고 그러시오. 그 이튿날 발길을 잔뜩 기다렸다가 아침이 되자 밥도 안 먹고 친구 집으로 뛰어가서 아이고 오늘도 참말 굉장히 취해 죽겠는걸 하였습니다. 무얼 먹고 취했나? 술을 먹고 취했지. 얼마나 먹고 취했단 말인가? 얼마가 무언가 한동이나 먹었네. 친구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아내에게 배워가지고 왔구나 하고 생각하며 한 번 더 묻기를 찬 술을 먹었나 더운 술을 먹었나 하였습니다. 철우기는 쩔쩔매다가 하는 말이 화로에 석쇠 놓고 구워 먹었지 하여 기어코 제각동 먹은 것이 또다시 드러나고 말았답니다.